가정마다 이제 김장철 시작이 됐죠. 요즘엔 기업들도 김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추 농가도 돕고 취약계층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빨갛게 버무린 양념이 하얀 배추 속을 채웁니다. 야무진 손길로 남은 양념을 갈무리하니 보기만 해도 군침도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회사 식당에 모여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젊은 그 학생들 이놈들이 이걸 많이 드시고 올 겨울에는 감기 안 들리시고 잘 날 수 있도록 정성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 만든 김치 4천 포기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 8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SK그룹은 임직원 천여 명이 모여 김치 8만 3천 포기를 800여 개 사회복지기관에 나눴고 삼성그룹도 배춧값 폭락에 시름이 깊은 농가들을 위해 21억 원어치의 김장 재료를 사들여 김장 담그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따뜻한 정이 다가오는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